제가 뭐 실수했는지 갑자기 다가오시더니 네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넓은 현장 오시니까 신나셨네. 흥분했어. 저보다 신나셨어? 너무 좋다. 아 오늘 안방이 넓으니까 제 자신감도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 보여요? 가로 세로 모두 10자가 넘는 넓은 안방도 있어요. 입구부터 재면 5.7m, 폭은 4m의 넓은 거실도 있어요. 폭이 3.7m의 동선 좋은 D자 모양의 주방도 있어요. 3m의 넉넉한 다용도실이 있는 넓은 3번방도 있어요. 오늘의 현장은 한계동 5층 8세대로 구성되었고요. 1층에는 광폭 클리어티 구조로 우리 주차 100%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누르고 공동 현관으로 들어서 13연승 엘리베이터 타고 지금부터 집으로 가시죠. 자, 3룸 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닥부터 비춰주세요. 자, 바닥 보시면 와. 바닥 보시면 전체 굉장히 넓죠? 네. 성인 남자 5명 서 있을 공간 충분하고요. 충분해요. 와, 밑에 보시면 띠움시용 되어 있고 신발장 크기가 큽니다. 네. 긴장으로 뽑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신발 수납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일간 소등부터 시공되어 있는데 와, 이 비싼 템바보드를 이쪽에 시공해놨어요. 오랜만이다, 템바보드. 아, 굉장히 좋죠? 네. 이쪽 보시면 삼연등 슬라이드 중문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망임 유리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크게 깨지지 않고 작게 깨지니까 안전에 유의한 거고요. 자,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3번방이 있는데요. 3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어머! 아니, 이게 3번방이에요? 제가 찾아낸 현장입니다. 3번방 사이즈가 꽤 넉넉하게 나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쪽 길이가 2.95, 이쪽 길이가 2.57m 나와요. 2.95면 3m가 약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m가 약간 안 되는데 보통 3번방 평균 사이즈가 2m 50, 2m 50 나오잖아요. 그것도 큰 거예요. 맞아요. 손이 막 2m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낸 현장 3번방이 네. 이만큼이나 큽니다. 이쪽에 싱글 침대 놓고 책상 놔도 충분한 공간 되죠. 그리고 이쪽에도 공간이 남으니까요. 이쪽에 장롱도 놓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이 방은 아이들 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신혼 부부라면 이쪽에 헹궈 놓고 또는 옷장을 가득 메워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방 안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방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 오, 넓은데요? 아직 등을 시공해 놓지 않아서 좀 어두운데 길이가 꽤 넉넉하게 나와요. 2.99m인데 거의 3m 나오고요. 이 안쪽엔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는데 지금 DP된 것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 안쪽에 수전이 나 있고 이쪽에도 수전 나 있습니다. 다용도실 자체가 층고가 높아서 세탁기 건조기 워시턴 놓고가 충분하고 이쪽에 공간이 남아요. 이쪽에 잔지문 놓거나 창고처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쪽도 창이 났으니까 채광도 좋고 통풍도 좋습니다. 자, 3번방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오늘 현장의 드넓은 거실입니다. 우와. 폭이 4m고요. 네. 입구부터 재면 5.7m고요. 이쪽 와트룸이요 2.45m 나오고요. 펄 자리가 2.8m 나와요. 와, 여기 진짜 넓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네네네. 이제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이 주방이잖아요. 그렇죠. 주방의 끝에 지금 서서 거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주방 앞쪽 공간이 지금 이렇게 길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쵸. 5.7m라니. 와, 진짜 넓다. 여기서는 뭐를 뭐 해도 전혀 공간의 제약이 없겠는데요? 맞아요. 거실 자체가 넓기 때문에 활용도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소파 홀로 되고 아톨로 하셔도 되는데 이쪽은 소파 홀로 하신다면 4인용 소파 들어가고요. 이쪽을 아톨로 하신다면 29인치나 30TV 들어가도 충분히 공간이 남습니다. 위에 보시면 우물련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등이 3개 크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삼성 무폰 시스템 화끈 시공되어 있고요. 무료. 잠시만요. 왜죠? 아, 놀라지 말고. 왜냐면 여기가 너무 넓어서 네? 시스템 에어컨이 안 보여요. 아... 제가 보여드리러 가고 있잖아요. 자, 말씀해주세요. 제가 뭐 실수했는지 갑자기 다가오시더니 네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위에 보시면 삼성 무폰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거실 창 크게 나 있죠. 네. 채광도 좋고 통풍도 좋습니다. 거실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쪽에 거실 탁자 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도 공간이 앞쪽에 더 남아요. 지금 저를 찍고 계신 팀장님이 주방 쪽에 계신데 주방에 아일랜드 책이 나 있잖아요. 그 앞쪽에 커다란 식탁 놔도 공간이 남으니까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여기 만약에 본인 집이 네? 큰 집이다.
이러면 그쵸. 명절 때 진짜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집이 좁으면 좀 약간 어디 낑겨 앉기도 그렇고 막 방마다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에이 그런 거 참 필요 없어요. 오늘 그쵸? 현장은 실평이 27평이나 나옵니다. 걱정 없으세요. 여기는 거실이 이렇게 기니까 네. 그냥 쭉 온 가족이 모여서 뭐 같이 만두를 만들던 송편을 했던 식사를 하던 헤어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오랜만에 넓은 현장 오시니까 신나셨네. 흥분했어. 저보다 신나셨어? 어 너무 좋다. 자 넓은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 앞쪽에 있는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오늘 현장 주방입니다. 어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죠? 네. 동선 좋게 D자 모르고 잘 빠졌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는 냉장고 자리인데 충분히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공간 충분하고 위에도 수납장이 나 있죠. 양문형 냉장고 자리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깊고요. 이쪽 보시면 약간의 조리공간과 싱크볼 그리고 코브라 수전 그리고 주방 환기창이 나 있죠.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베이지톤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수납장이 짱짱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식탁이 넓잖아요. 네. 와 공간도 이만큼 남으니까 네. 이쪽 앞쪽에 식탁을 놔도 되고요. 이쪽 비춰주시겠어요? 네. 자, 주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아일랜드 식탁 안쪽에 밥솥 놓을 공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쭉 비춰주시면 이쪽에 전기레인지 놔도 됩니다. 약간의 조리공간과 삼국 가스레인지 그리고 바로 위에는 후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멋스러운 식탁 등이 있고 바로 그 안에 아일랜드 식탁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조금 더 큰 거를 식탁을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쵸. 아까 저기서부터 저 거실까지가 앞에가 5.7m였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이 살살 뒤로 이동하면서 비춰주시겠어요? 그래서 네. 저 앞쪽에 식탁 놓을 자리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쵸 그쵸. 제가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촬영 정말 현장이 크다 보니까 잘해주시네요. 와 보통 이렇게 뒤로 안 빠지시는데 제가 움직이는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잘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네. 자 주방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이에요. 아니 이게 2번 방이라니. 이쪽 길이가 3.37, 와. 이쪽이 2.94 나와요. 아, 이쪽 한쪽 면이 10자가 넘네요? 10자가 넘어버려요. 두 번째 방인데. 만약에 손님이 오신다면 이 방으로 두세요. 와,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나. 아, 그러니까요. 이 집 살고 싶다, 내가 진짜. 사사. 2번 방 안쪽에 보세요. 창이 크죠? 네. 아, 지금은 늦은 오늘 와서 지금 채광이 안 보이는데 제가 답 쌓았을 때 2번 방 안쪽 채광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도 사실 저 창문 쪽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아 진짜요? 채광이 좋아서? 어. 그러면 낮에는 어떻단 얘기야? 굉장히 따뜻한 거죠. 아 좋다. 2번 방 사이즈 넉넉하니까요. 뭐 자녀방 쓰셔도 되고 그냥 넓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이쪽에 침대 넣고 책상 넣고 뭐 화장대 놔도 되고 아니 뭐 어쩌겠어 넓은데 그냥 입맛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방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이에요. 와 넉넉하다. 넓다. 넉넉하죠. 두 네. 팔을 벌여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 이쪽에 간이 욕조 나도 됩니다. 위에는 해바라기 주간 사우기 수전 1층이고요. 여기 보시면 세면대 그리고 위에는 욕실 선반 그리고 거울형 수납장이 시공되어 있고요. 아래는 미끄럼바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양변기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타일은요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연한 그레이랑 진한 그레이 톤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물때가 잘 보이지 않지만 청소는 꼭 하셔야 돼요. 메인 욕실 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오늘 현장의 하이라이트 안방입니다. 와, 정말 드넓다. 드넓습니다. 어, 이거는 와 카메라에도 이 넓음이 이제 보이네요. 아 오늘 이제 안방이 넓으니까 제 자신감도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 보여요. 정사각형입니다. 사이즈는요 둘 다 10자가 넘어요. 3.34 3.34 나와요. 와 진짜 넓다. 위에 보이세요? 네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이고요. 이쪽에 큰 창이 나 있습니다. 채광 좋고 통풍도 좋은데요 이쪽 공간이 드넓기 때문에 퀸사이즈 침대 놓고도 이 앞쪽에 화장대 그리고 붙박이장 놓은 공간 충분하고요. 이 앞쪽에는 안방 욕실이 있어요.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 안쪽에 있는 메인 욕실이에요. 어 욕실도 꽤 넉넉하게 잘 나왔네요. 잘 나왔죠. 네네. 이쪽에 환기창 나 있고 세면대 거울 그리고 거울형 수납장이 나 있고요. 이쪽에 성인 남자 한두 명 설 수 있는 공간 충분하죠? 샤워하기 충분해요. 샤워기는? 샤워기는 이쪽에 안쪽에 있죠. 와.
오늘 현장이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현장이 좋은 게 뭐냐면 에버라인 운동장 홍담대역과 김양장역을 동시에 가져오는 더블 역세권 현장입니다. 출퇴근 시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용인 날씨까지 자차 7분이면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집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초중고가 있으니 어린 자녀나 고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현장 주변에는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여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고요. 오늘 현장 분양가는 수리룸이 3억 2천에서 3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분양가와 실입주금은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은밀하게 전화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